5번 윗글만 봤을 때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친근감을 드는 잘 봐. 의인화된 청자면 일단 의인법이 있어야죠.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건 이런 거야. 예를 들면 뭘까? 책상아, 내 팔꿈치 때문에 힘들지. 이런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안경아, 내 얼굴 가려줘서 고마워. 이런 건데, 이 지문에서 어떤 사물을 의인화하여 걔한테 말시키는 장면이 있나? 없어요.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끝. 더 이상 볼게 없다. 끝이야.